그냥 좋은 인상 정도가 아니라 강한 인상을 남기세요. 당신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받는 느낌은 성공의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좋은 느낌을 가질 때 당신은 사람들 속에서 두드러지게 되고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상당한 이점을 갖게 됩니다. 당신이 당신 아닌 다른 사람인 체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존재, 행동, 성실함과 친절함이 당신과 함께 일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는 것을 기억해두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을 도와주고 함께 일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또 고객은 물론 의뢰인, 동료, 심지어 경쟁자까지도 당신에 대해 좋게 말하고 높이 평가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그냥 좋은 인상 정도가 아니라 강한 인상을 남겨야 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절대적인 성실과 친절을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앞자리에 두십시오. 늘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 다른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그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십시오. 그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들의 가족에 대해 물어보고 귀 기울여 들은 다음 마지막에는 당신의 선한 의도와 행동을 일치시키십시오. 당신만의 독특한 감각으로 이 전략을 이행한다면, 당신의 생각과 행동이 진실하다면 당신은 당신이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보기 드문 사람이라는 찬사를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심지어는 같이 있기만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더욱 좋은 것은 당신의 인생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즐겁고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검색 부탁드려요.